바이오스가 2021년 거네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부터 해보겠습니다. 바이오스가 1B 버전이네요. 5800X 3D 인식 가능한 바이오스까지 나왔네요. MSI 바이오스 업데이트. 여기 엠플래시 가시면 됩니다. 엔터.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때는 이게 모델 램이 나와요. 위아래 똑같은 거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십시오. 엔터. 야스. 업데이트 완료. TBO만 설정하고. 아, 액션 키우고 있구나. 아이, 52도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MSI 속도가 좀 빨리 돼 있나 봐요. 이걸 사일런트 모드로 좀 바꿔야겠는데. 뭐야? 뭐야? 멈췄어. 아이, MSI 바이오스 왜 이러냐? 어이가 없네. 또안 돼. 아이, 승질나. 안 된다, 안 돼. 에이. 해보자. 됐다. 바이오스 멈췄어. 멈춰버리는데, 바이오스가? 꼬물인가? 아, 바이오스 안 돼버리네. 아, 이렇게도 안 되면 나보고 어떻게 하는 얘기냐. 바이오스를 초기화를 한번 시켜봐야 될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됐다. 아, 초기화하니까 되는데? XMP가 안 먹나? 여기서 XMP를 다시 먹여볼게요. 프로필 1번이었거든요. XMP를 먹였더니 멈춰. 에이씨! 제 걸로 해볼게요, 제 걸로. 비다이 3200인데, 이것도 어차피 XMP는 먹으니까. 램 문제일 수도 있고, 바이오스 문제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죠. 똑같이 1번 먹여볼게요. 멈췄어, 멈췄어. 멈췄어. 바이오스를 다시 해볼게요, 바이오스를 다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아씨, 바이오스 업데이트 왜 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이게 바로 사서고생. 자, 여기서 바이오스를 이거 전 걸로 바꿔볼게요. 일단 램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거 램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아까 1B로 했거든요. 이제 1A로 해볼게요. 바이오스 문제 같은데? 아니면 수동으로 땡겨야지 뭘. 제가 조립땡을 해도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될것 같아요? 난될것 같아. 제발. 됐다! 바이오스 이걸로 나가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올려보고 싶긴 한데, 해서 안 되면 또 내려야 돼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